너무 되게 되게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맛있으면 오늘 한시장 가서 사야지. 기름? 이거 뭐야? 기름? 기름 같은 거. 분말가루? 포크가 있네. 아, 우리 젓가락 달라고 그랬었는데 포크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네. 오. 어제 얼굴이 너무 망했다. 배고파. 나 라면 끓였지? 네. 나 하오하오 이거 보고 이거 먹고 맛있으면 오늘 한 시장 가서 이거 사게. 아. 응. 같이 먹어볼래? 응. 야, 난 5시에 눈이 깨져가지고 언니 딱 6시간밖에 안 자거든. 빅베란다로 봤는데 겁나 이뻐. 난 진작에 찍었지. 지금 몇 시냐? 이제 8시. 8시도 안 됐다. 요거 먹고 이거 먹고 산책을 해. 산책을 먼저 갔다가 배를 깎으랴. 한 너무 9시 반에만 가도 되지 않냐? 솔직히 너무 그런가? 한 9시 15분 한 시간 전에 가야지. 9시 15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니 소스. 아 소스 안 건지 봐서. 지금 약간 잠이 덜 깨가지고. 국물 먹어, 국물. 그 소스 뿌리지 말걸. 그 과립, 아니 그 액상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 응. 보자. 아 라임 맛인데. 어. 좀 안 뿌렸으면 더 난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깔끔했을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좀 세다. 맞지? 이건 어떻게 해봐야 돼? 그게 그거 포텔 있던가. 아, 라오타이똥. 타이네. 타이똥. 이게 똠양꿍인가 보다 이거는. 이게 진짜. 야 이건 진짜 똠양꿍이다. 야 똠양꿍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시큼하네. 근데 이거 하오하오는 진짜 괜찮아. 하오하오는 딱 적당하네. 국물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나봐. 국물도 그렇게 안 세. 딱 진짜 쓰댕면과 새우탕면 중간. 라일라. 이거네. 이게 제일 큰 거. 이 한 집을 다 쓰는 거. 이건 그러니까 주택이네. 여기 단체로 놀러 오면 이런. 그냥 가족이 사면 방 하나씩. 한 세 가족 놀러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그치. 어. 너무 예쁘다. 또 곳이 있다. 여기는 화려한 거에 비해 내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면 이것도 어제 먹었던 조식에 비해서 너무 쿨죽이고 까또이네. 솜땀이 맛있어서 차라리 이거 먹고 우리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다 served cold. 너무 차가워. 아, 과일이나 먹자 하고 신경 넣어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9시부터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맛없는 조식을 뒤로 하고 산책. 안방비치는 아니고 어차피 같은 라인에 있는 건데 이렇게 뒤로 가면 강, 앞으로 가면 바다. 여기 이렇게 언덕 위에 집들도 있네요. 약간 제주도 느낌. 그래? 장사 안 하는 데인가? 이 옆은 좀 무섭긴 하다. 여기 뭘까요, 저기는? 지붕이 예쁘다. 그러게요. 너무 되게 온갖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인데.
말레이시아 끼라고? 파다다우. 물개야. 그 원래는 뭐 유원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원래는? 그니까 무슨 놀이동산 같은 거 있었다. 저거 보니까 뭔가 놀이동산 같은 게 있었다가 망하고 기지를 팔고 리조트를 만드나? 그치, 너무 뜬금없이 뭔가 동상이 너무 많고 공원이라기엔 뭔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어, 쿠다이 비치. 여기는 약간 해수욕 할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쨌든 저 우리 어제 수영 많이 했으니까. 저거 뭐야? 저거는 어선도 아니고 뭐야? 어선이야? 이게 베트남이 바닷물이 진짜 맑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나. 근데 되게 저기 보이지? 저쪽 보이지? 저쪽에 무슨 건물 많은데. 저게 다낭이야. 김치가 저쯤 있어. 저기 약간 어당 같은 거 있어. 그물. 여기는 좀 리버사이드가 더 예쁘네요. 이게 약간 숙소 진짜 정면 모습이라 해야 되나? 이게 좀 더? 그치? 스윗 센스. 과연 어제 니가 센세. 아니 센세라고 읽어야 돼. 아 진짜? 어. 아 그게 더 맞아? 센세. 어 실크 센세예요. 아 여기 보통 일본 그런 거였나? 어, 약간 우리나라인데 약간 호수? 약간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오 여기는 뭐 뭔가 가두리 양식도 있어. 여기 우리 방. 여기 우리 방이 우리 방. 아, 저기 두 번째. 노자전거. 이렇게 강물이 범람을 잘 안 하나? 이렇게 집이 되게 가깝네. 그렇게까지 범람을 안 하나 봐요. 그런 거 같소. 아저 너무 귀여워. 기억나니? 우리도 이런 걸 탈 때가 있었지. 근데 우리 이런 거 빨리 우린 좀 빨리 빨리 못 하게 됐어. 우리 둘 다 빨리 자라 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 둘 다 좀 다리가 길어서. 마지막 날이라 네일을 붙였습니다. 포커스가 안 맞지? 지금 마지막 날이라 드디어 붙였습니다. 예쁘죠? 이게 은근히 파츠가 걸려서. 아 지금 손이 너무 탔어. Sunburnt. 오 너무 따고. 라이딩 탔다가 손이 이렇게 됐냐. 계속 크림 바르고 있어요. 꽝 먹으러 왔습니다. 아, 지금 베트남도 점령한 베닝. 지금 다 들어요. 돼지, 치킨, 계란 싹 다 들어요. 통뼈 들어와서 개쭈꾸파. 튀어도 있어. 아 진짜? 응 까먹어야 되는데. 자극적이지 않아. 그래서 아마 맛없다는 사람은 그래서 그럴까? 이게 맵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매운 게 아니고 밍밍하니까. 나는 비빔면을 안 했어. 국물인 국물이 자작한 우리나라 팔도 비빔면 막 이런 스타일. 이건 접셔서 먹는 건 아니야? 응 접셔도 돼. 응.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 누룽지인데 완전 바삭한.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되게 깨끗하게 관리하신 것 같아.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좋지.
괜찮아, 네. 맛있네.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게 하고. 술 아닌 물. 약간 계피들은 물. 물 같죠? 조식이 되는 모르긴 했는데. 조식이 좀 그랬죠? 아 근데 그 뭐야, 근데 물가가 조금 올랐다고는 해도 사탕수수가 한 잔에 5,000동이었는데 10,000동을 받는 건 3,400원 차이지만 기분 나쁘구만. 자, 다 왔습니다. 와. 사람들이랑 같이 걸어. 도착은 했습니다. 시원한 거 먹고 박물관 갑시다. 이거랑 요 작은 거랑. 아니야. 그거 먹자. 아, 내가 속도 샀잖아. 그냥 한 그거 먹을래? 어. 오케이. 맛있을 수 있어. 주말에는 저 머리에서 물과 불을 뿜어내는데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조각상. 와, 이렇게 교차로 한 번 안에. 저 지옥의 교차로를 지나서. 이게 티켓이 원래 60,000동이 있었는데, 오늘 프리. 여기 힌두교 문화라 있어요, 힌두교. 원래는 불교가 더 많은데, 좀 희한하게 여기는 힌두교 미술? 힌두교 조각상? 내가 봤을 때 1시간도 안 남아서 그냥 들어가라고 한 것 같아. 볼까요? 어차피 영어도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선 잘 볼 수 없는 힌두교 상. 이게 밖에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안이 되게 넓네요. 또 계속 전시장이 이어져 있어. 이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좀 올드고, 이게 조금 신관 같은 느낌이네. 네, 깔루아랑 돼지고기랑 계란으로. 어때? 이게 돼지다. 돼지야? 어. 맛있어. 맛있어? 빵이 너무 맛있어. 빵이 맛있어? 어떡해. 나도 한 입. 냠냠. 진짜 더웠어. 보고 싶으세요? 쪽파 넣은 걸 먹어본 적 없는데 이 집은 쪽파를 넣었는데 안 매워. 근데 오이가 적은 대신에 쪽파가 있어서 끝까지 안 질리고 먹게 돼요. 결국 빡센 일정. 손짜? 손트라야 기장 나이츠 모텔. 거기다 인센스랑 이런 것도 좋고 해서 저기 약간 뭔가 야시장 느낌이 나죠, 저쪽에.
조금 이따가 갑니다. 야시장 다 왔슈. 저쪽은 아예 해산물이고 우리는 안 갈 거고. 이쪽 어딘가 있겠지. 봅시다. 불교용품이 많아서 잘 봐야 돼. 불교용품이랑 같이 팔 것 같긴 한데. 그렇네. 라탄도 더 색깔 다양해. 여기가 제일 넓은 데라더니. 이제 지금 열고 있어가지고 인센스만 딱 사고 갈라 했는데 인센스가 안 보이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생선지 대관람스터. 짜잔. 여기는 입장은 공짜고 자유이용권은 20만동, 대관람차만 타면 10만동. 여기는 대관람차만 탈 겁니다. 이거 그거 같다. 약간 그거 입체카드 그림 같다. 나 한 장만 찍어줘. 알았어. 서보시오. 영어가 하나도 없어. 선휴존. 선휴존 여기고. 약간 열기구 느낌으로 돼 있어. 네모난 거 아니고. King Lavin, 31. 사실 야경이 시원해. 사실 동생과 나는 둘 다 살짝 고소공포증입니다. 무조건 야경으로 타야 된다. 이게 에어컨 없어서. 4시부터 타면 정말 통구 있어. 진짜 높아. 칠리 오일. 남은 돈으로 맥주 시키면서 이거를 할까. 선힐 기념품 가게에서. 오히려 기념품 가게가 더 쌌어. 얼마나 도대체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이제 잘 되는 이유가 있네. 네. 브라타 올라가는 게 두 종류가 있어. 이거는 이제 네가 오고 싶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시오. 블로그에는 이거 맛있었다고 확인했어요. 비프. 이거 완전 소고기네. 사몬 미소 크림. 이게 일본인이 만든 가게여가지고 미소가 피자에 미소를 끼었네. 와우. 아 이거 베지테리언. 와 주키니. 오 여긴 비건이 와서 먹어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그냥 비건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 아 맞아. 제조 오. 진저 에이도 보이네. 블록이니까 그쵸. 슈가. 아 맛보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생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코 밥에 끓여서. 브라타 해프앤해프 한 대신에 치즈는 그대로 큰거. 동생이 브라타 치즈 좋아해가지고 저는 브라타 치즈 처음 첫 인생 브라타. 맛있으면 좋겠다. 오 완전 찢어. 브라타 드시죠. 브라타타타타타. 이거는 꿀이 좋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먹어. 이거 함흥도 좋은 거다. 와, 이 도우가 너무 좋은데? 완전 담백하네. 여기에 난 칠리를 뿌려 먹어야지. 그것도 괜찮죠? 고기가 달아서. 아, 그러면.
사장이 일본이면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보다 더 달달한 불고기일 듯. 완전 달달하네. 마사지 받고 마사지 진짜 좋았어요. 마사지 아 아까 찍기 잘했네. 진짜 여기 강추. 그리고 원래는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주는데 우리는 이제 마감 시간에서 조광에 데려다 주려고 했대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예약을 해버려가지고 우리한테 10만 동을 줬어. 그 서비스 안 받아서 돈을 줘서 우리가 피자집에서 다 썼다가 약간 기념품 샀어요 조금. 즐거웠다. 조심히 가라.